해산물이 들어가는데 홍합이랑 오징어, 새우, 가리비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 처음 넣은 소스 안에 갑오징어로 만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선육수가 들어가고 이제 씹을 거리가 있기 위해서 위에 해산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총조개. 양파랑 마늘, 방울토마토랑 올리브유. 저희 집은 매운맛을 내는 감바스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페페론치노라는 고추를 사용하고 있어요. 레몬도 뿌려 드시면 맛있어서 레몬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